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엄마. 잘못했다는 말로 그게 쉽게 풀릴 것 같아? 그냥 마감광상! 야멘데! 네? 무려 10일이나 오늘 밤 당장 바로 미국으로 출장 가라고요? 그래 이번 사업 계약을 위해서 잘 다녀오게나. 아, 이번에 잘하면 승진을 바로 시켜주겠네. 승진이라. 그럼 무조건 해야죠.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래, 수고해줘. 아이, 그럼 전 이만. 그러니까 이번 출장만 다녀오면은 승진이라는 거지. 이건 기회라고. 안녕하세요. 그런데 자네 어디 가나? 저 회사 때려쳤어요. 다른 곳으로 취직했거든요. 아쉽네요. 잉여맨 대리님 헤어지려고 하니. 아유, 그러네. 아쉽네. 아, 같이 일한 건 정도 있는데. 잉여맨 대리님도 이 회사 때려치우시고 제가 새로 취직한 회사로 오세요. 돈을 엄청 많이 주거든요. 그래? 아, 나도 좀 있으면 승진인데. 아, 어떤 회사인데? 이건 절대 비밀인데 다른 곳에 말씀 안 하시면 말해드릴게요. 아, 뭔데 그래? 인사상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그 괴물들을 비밀리에 확보해서 관리하는 SCP 회사에 취직했어요. 아니, 너 회사 나가더니 머리가 돌아왔나? SCP? 아니, 그런 게 세상에 있을 리가 없잖아. 뭐 괴물이 어딨냐? 어딨다고? 거참. 안 믿으셔도 돼요. 하지만 정말 있는 회사입니다. 다른 곳에 절대 말하지 마세요. 어차피 말하셔도 저처럼 미친놈 취급받을 거예요. 그럼 아디오스. 박사님! 방금 뛰어다니는 녀석 보셨죠? 자네 말이 사실이구만. 진짜 살아있는 곰이 말을 하고 학교를 가고 왜 사람들과 평범 안에 지내고 있어. 이건 확실히 확보해야만 해. 그런데 박사님, 박사님도 정말 핑크색 돼지처럼 생기셨는데요. 아니, 난 사람이야. 아니, 그냥 태어날 때부터 콧구멍이 엄청나게 큰 것뿐이라고. 어쨌든 저 녀석을 오늘 확보해서 SCP재단에 등록하고 연구를 해야겠어. 그런데 박사님, 제가 또 수상한 사람을 봤는데요. 또 뭐야? 제가 저 곰 닮은 녀석을 며칠 전 몰래 지켜보다가 저 녀석도 엄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뚜리야, 엄마 몰래 휴대폰을 견주래! 넌 진짜 혼나야겠다, 응?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다는 말로 그게 쉽게 풀릴 것 같아? 그냥 마감광상! 야멘데! 저게 사람 맞아? 제가 두 눈으로 봤어요. 그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었다니까요. 그거는 평범한 인간, 아니 평범한 엄마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한 손으로 머리에 기를 집중시켜서 근육 마감 관살포를 날려 강력한 데미지를 주었다니까요. 그 여자도 SCP재단에 가둬야 될 인물이 아닐까요? 수상해 보이진 않는구만. 대한민국 엄마들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이야. 네, 별로 수상하지 않다고. 네가 오해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집에 사는 아줌마, 제가 또 수상한 걸 봤어요. 또 뭔데? 제가 리아라고 불리는 공기물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아줌마가 들어오더니 수상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리아 잘 자네? 이제
그걸 먹어볼까나? 뭐 그걸 먹는다고? 그리고 아침부터 보관한 간을 먹어볼까? 맛있다. 응? 뭐야? 누가 지켜보고 있나? 분명히 누가 날 지켜보는 것 같았는데. 저건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니까요. 제가 두 눈으로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이번엔. 대한민국 엄마들은 모두들 꼬리를 9개 정도로 숨기고 있다고. 아이 진짜 장난하세요? 어떤 대한민국 엄마들이 꼬리 9개를 숨겨요? 하하하. 아이 장난이야 장난. 확실히 그 아줌마는 수상하긴 하구만. 좋아. 그러면 그 말하는 곰이랑 꼬리를 숨기고 있는 아줌마 오늘 밤 몰래 잡아간다. 그런데 저 집에 평범한 아저씨도 같이 살던데 그 아저씨는 괜찮을까요?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그 아저씨는 오늘 멀리 회사 출장을 간다고 하더군. 역시 우리 돼지 박사님. 고름고름 돼지 아니야. 리아야, 아빠 며칠 동안 회사 출장 가셔서 집에 안 들어오는 거 알고 있지? 에휴, 걱정되네요. 아빠가 다른 곳에서 지금 혼자 잘 생각에 아이를 키운다는 건 이런 기분일까요? 지금쯤 제가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겠죠?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래, 그래서 며칠 동안 집이 허전할 것 같아서 이분을 불러왔단다. 에? 누구요? 나와주세요! 바로 나, 제 짜잔 할아버지예요. 아이, 우리 손주이 오늘 할아버지랑 꼭 껴안아서 같이 다트질이 나자꾸나. 할아버지 싫어! 아, 할아버지는 거의 싫어! 리아 녀석 좋으면서 싫은 척 하기는. 난 저녁 먹은 거 설거지나 해볼까? 설거지, 설거지. 좋았어, 다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그래, 우리 귀여운 손자 할아버지랑 아주 편안하게 짜졌구나. 싫어. 귀여운 친구 같은 이라고 할아버지 화장실 갔다 와서 재밌게 놀아줄게. 기다리고 있어. 싫다니까요. 기다리고 있어. 금방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귀여운 손주 같은 이라고 오늘 빨리 똥 싸서 하루 종일 놀아줘야 돼. 뭐야? 이 손진 녀석이 내가 보고 싶어서 화장실까지 따라왔구나. 아이 리아야, 할아버지 금방 똥 싸고 나갈게. 조금만 기다려.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보라니까. 아니 이 자식, 반도 못 썼어 이 자식아. 좀만 기다려, 금방 놀아줄게. 아이 깜짝이야. 어이 뭐야, 들어와 들어와. 에이 박사님, 이 할아버지는 처음 보는 인물인데요. 잠깐, 아유 이게 무슨 냄새야. 아이 고약해. 이 엄청난 냄새를 풍기는 인간 괴물이구만. 빨리 체포해버려. 네 알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직 똥단 못 쌌단 말이에요. 조용히 깜짝이야. 아유 입에서 냄새나. 야 다트 참게 먹어. 이 자식아. 에이, 할아버지랑 같이 살기 싫은데. 힝. 자자, 다들 돌입해. 돌입해. 누구세요? 움직이면 쏜다.
너를 비밀리에 확보, 격리, 보호하기 위해서 너를 데려가는 거란다. 얌전히 따라오리야. 어, 야멘테! 자자, 빨리 들어가, 들어가! 야멘테! 야멘테! 자,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그래, 본부로 빨리 출발하자고. 네. 야, 너희들은 여기서 민간인들 오나 안 오나 잘 지켜보고 있어. 네! 그럼 출발할게요.